됐어요. 이게 또 이게 자꾸 이렇고 이쪽으로 갖다 놓고. 아, many of you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말이죠. 주어는 many입니다. living, 아, 살고 있는 거죠. 어디서 살고 있냐면 Northwestern areas of Glendale. Glendale의 북서쪽에 살고 있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May have noticed. 자, 여기 문법 상황에서 나오네. May have PP가 뭐야? May have 공허일지도 모른다. 정확히. 공허였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게 과거의 추측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추측. 해석은 였을지도 모른다예요. 였을지도 모른다. 였을지도 모른다. notice가 무슨 말이야?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larger, 큰, coyote presence of late. of late, 이거 최근이야, 최근. 최근에, 여기 최근입니다. 최근에, presence는 뭐지, 이거? presence가? 존재지, 존재. 뭐의 존재야? 큰 코요테의 존재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뭐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야. 뭐?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사는 분들은 지금 코요테를 최근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얘기죠. 코요테가 뭐야? 그렇죠. 신지 봤다는 얘기예요. 코요테 뭐 늑대 같은 거 있죠. 아, understandably 여기 세 번째고. Understandably, understandably. 이해 될수 있게 말은 당연히, 당연히. Naturally, 써도 돼요. Naturally, naturally. 당연히, those, 예, 좋습니다. 사람들은 who encounter coyote. 자, 코요테를 만나는 사람들은 encounter는 우연히 만나다죠. 코요테를 만나는 사람들은 well yell yell 하게 될 거예요. yell이 뭐야? 도망쳐요. yell 소리 지르다죠. 소리 지르고요. chase 뭐야? 위협해요. 추적하다. 추적해요. 추적해요. 아 또는 말이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죠. 그렇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고 코요테를 쫓아가지 않으면 Try to intimidate them. 그들을 intimidate 할 거예요. intimidate 뭐야? intimidate. 위협해요. 그렇지. 겁주다. 그들을 겁주게 될 겁니다. 자, 문법상 생각합니다. 병력구조. yell. A. chase. B. 그 다음에 try. 외칩니다. X는? 위협. will x죠. 됐죠? 자, 또 하나. 여기 데미가 읽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코요테즈죠. 코요테즈. 야,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랜데일의 북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 코요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요테 보는 사람들은 막 소리치거나 추적하거나 막 그들을 겁주거나 이렇게 한대요. 코요테는 말이죠. visiting. 방문하는 겁니다. For one reason only, only. 자, only가 나오면 부정적인 개념이고요. 강조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방문하는 겁니다. 코요테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코요테가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즉, they are hungry 하기 때문에. hungry 뭐야? 배고프기 때문에. They need to eat. 그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방문하는 이유가 뭐라고? 배고파서. 배고파서요. 응?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코요테가 자꾸 나타나는 사람들 놀라고 오래겠죠. 근데 이제 코요테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배고파서요. 그죠? 배고파서. 그러면, 그럼 배고프지 않게 뭔가 해주자. 뭐 이런 얘기는 할것 같죠? In response to call. In response to call.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반응하여, 뭐뭐에 반응하여, 코요테가
report은 뭐야? 전화지 전화. 전화의 반응에서 reporting은 신고하는 거죠. Coyote sighting. Coyote sighting. Coyote sighting 뭐야? Coyote를 봤다는 거죠. Coyote를 봤다는 거. 연결해 볼까? 다른 색깔로. 또 안 보이겠네. 하얀 거. 오케이. Coyote sighting이죠. Coyote sighting. 하얀 거 없지로? 네. Coyote sighting이랑 위에 있는 Coyote presence 이렇게 연결되겠지. 알지? Coyote 존재. Coyote 나타났다 말이야. Coyote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전화의 반응에서 이거죠. 그지? 전화의 반응에서 past management official 공무원이야. 이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will locate. Locate가 뭐뭐를 위치를 찾다야. 찾다. 찾을 겁니다. 그리고요, shoot 할 겁니다. Coyote를. Coyote를 shoot 한대. 뭐 한대? 뭔데요? 아, 찾아서 쏴버린대. 되나요?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Coyote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찾아서 쏜다. This.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does not resolve the root of problem.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지 못한다. 리조브가 해결하다요. 자, 그럼 디스는 뭔데요? 왜 디스는 뭐야? 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문장. 앞문장이고 따라서 이거는 문장의 위치를 물어봐요. 문장 삽입.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이러면 된다. 문장 삽입. 이 문장 어디 들어가게? 그럼 여기 들어가지. 네?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코요테를 찾아가지고 총을 쏴버리고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문제 근본 원인은 뭔데? 배고파서 내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I urge. 나는 촉구합니다. urge는 오토동사예요. 오토동사. 오토동사 뒤에 뭐 나오니까? to 나오는 거죠. 여기 to. to consider. 네가 여러분이 consider 생각해 보도록 urge 촉구하다. 나는 촉구합니다. 여러분에게 consider 생각해봐. Coyote 유니크 독특한 기어 to our rich wildlife in the hill of Glendale. Glendale 언덕의 풍요로운 야생이죠. 풍요로운 야생에 Coyote가 기여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세요. Coyote가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은 좋대. 코요테가 기여하는 점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야상의 아주 독특한 이미지를 코요테가 조성해 주는 부분이 있다, 좋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문법적인 거 볼게요. Contribution to입니다. Contribution to. 정시점 물어봐요. Contribution to. 코요테의 독특한 기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please 제발 sign 해주세요. sign 해주세요.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 이번에 this partition이면 partition 이 청원에 이 청원서에 sign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청원이겠어요? to help find the humane and sensible solution. humane 인간적인 sensible은 합리적인 인간적이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청원서가 있어요. 이 청원서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번? 4번. 네, 4번이죠. 자, 어떤 해결책이냐면 자, consider 생각하는 거죠. 각각의 life 여기서 life는 생명체라고 생명체 각각의 생명체를 고려하는 해결책이죠. Whether human and animal. 저기서 whether는 뭐뭐 이든 아니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를 생각하는 해결책. 그때 with the proper respect. with 가지고 적절한
respect 존경심. 존경심을 가지고 적절한 존경심을 가지고 생명체를 생각해 주는 그런 해결책. 마지막에 it deserve 그것이 받을 만한 존경심. deserve 받을 가치가 있다죠.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 자, 문법. 자, 오케이. 문제. 마지막에 it에다가 이제 문제를 하나 냅니다. it가 가리키는 걸 뭐냐? it가 뭐예요? 영어로 써라. 이거요. be 뜻 없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죠? 그것이 받을 만한 존경심이야. 누가 존경심을 받아야 돼? 오케이. 영어로 써라. it she like 그렇지? 됐나요? 자, 문법적인 거 하나 체크 합니다. 여기 sensible입니다. 이거 sensible. sensitive로 바꾼다. sensitive. 땡. sensitive는 민감하다는 뜻이지.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요태가 나타났다고 해서 쏴 죽이지 말고 조금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it's life가 상징하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 it's life. 코요테. 그렇지. 코요테를 가리키는 코요테. 야, 코요테를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생명체인데. 그딴 얘기죠. 오케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